되는데 뒤로 물안개가 여기 너무 예뻐요. 여기도 물안개가 와, 사진 한 장 찍으셨으면 사진. 찍을까요? 사진 한 장 찍으실래요? 이런 아 이런 거구나. 뜨고 혹시 아니 찍고 이거 찍으면은 저희 어디로 가요? 지금 나오니까 이렇게, 두,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저희가 갈게요. 네, 이쪽 갈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또 남더라고요. 역시 남는 건 사진이죠. 그렇지.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뭐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2007, 8, 9년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수로서도 가장 힘들었었고 그냥 인간 보아로서도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진출을 한다고 해서 20살 지나서 내가 이미 일본을 가서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20살이 넘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한번 다시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버리고 또 다시 가야 되고 가서 일본에서 있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외로웠고 왜냐면 아이고. 자아 형성이 다 되고 나서 간 거였기 때문에 괜히 오빠들이 왜 그러실까 오늘에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스텝들과 호흡을 맞추고 새로운 말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기록적인 면에서는 정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대단하다. 마음도 얻었고 사람도 얻은 것 같아요. 미국 가서 돈 닦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옆에 좀 터놓고 얘기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어떨 때 나도 궁금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그러니까. 길을 다녔기 때문에 멘토가 있어요? 제일 힘들 땐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요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약자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전되고 소문이 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내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가족은 10배로 힘들어할 거고 그러면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어요? 저는 힘들 때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냥 대놓고? 네. 그냥 견뎠어요, 혼자? 네. 근데 그거를 확실히 뛰어넘어 보니까요. 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내가 좋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왜 차 선배님도 무한 긍정 사나이시잖아요 예 저희 아내가 저는 약간 저도 그때 이후로 세상을 좀 더 밝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사는 거를 이제 느껴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외롭고 어려운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네. 긍정이 나왔을 것 네. 같아요. 그냥 나는 무조건 긍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니까 그 긍정이 네. 잘하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저 차인표 오빠도 알고 이제 네. 나는 원래 알았으니까. 네. 나 무슨 얘기 나오지? 궁금해. 돌아앉아 힘들면 연락하라고요? 힘들면 연락하라고요? 라이딩 할 때 연락하시고요. 지금 부모님한테도 안 잡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했었죠? 저는 신화 작업할 때 아이고. 새벽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이제 뭐 작품 하세요?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음이라하게 위대하게. 저 방금 류혜진 선배님이랑 통화했거든요. 혜진이 뭐라고 돼? 오늘 막걸리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막걸리? 나랑 같이 일을 했던 무술 감독, 영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저씨의 무술 감독이었고 사람이 생각이 착하고 바로요. 안녕하세요. 무술 감독 박준입니다. 아 예.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는 친구죠. 너 올래? 이랬더니 처음에는 그러다 손현주 선배님 오신다? 이랬더니 아 그래? 선배님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 친구는